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공강연아입니다. 자, 오늘 이 미용실에서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 미용사들이 쓰는 가위가 어떤 가위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이 가위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랑 오랫동안 연을 맺고서 거의 저희 한 그래도 6년 됐나요? 7년? 네, 7년 정도. 네, 7년 정도 연을 맺고서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제 가위를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만져주신 제 소중한 인연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모시게 됐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미용가의 시저스랩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용 가위가 일단 제가 한번 쥐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어떤 거 한번 쥐어보면 될까요? 일단 요즘에 제일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 요 메인 블런드 중에 이제 블랙 색상이거든요. 되게 고급스럽네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 미용 가위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방용 가위나 사무용 가위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날의 각도예요. 모발이 아무래도 큐티클 층도 있고 둥글다 보니까 조금 더 예리하게 이렇게 잘려야 되기 때문에 그 횟집의 사시미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게 미용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미용가위에 이 반을 나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분해를 해가지고 떨어뜨리면은 과일도 잘리고. 맞아요. 사과도 잘려요. 그 정도로 예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미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일반인들은 좀 놀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미용 가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손인데, 미용사들이 이 가위를 남이 만졌을 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가격에 있지 않나. 그리고 한번 떨어뜨렸을 때 벌써 웃음이 나오시죠? 가위가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깨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명이 어떻게 단축되죠? 보통 떨어뜨리지 않고 평균적으로 머리를 하루에 한 7명에서 10명 자른다고 했을 때 30년에서 5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실인가요? 물론 쓰시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제가 생각하기거나 아니면 이제 미용가위 본사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잘랐을 때 3년 정도 쓰시면 날의 마모가 조금씩 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물론 뭐 재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실 거고요. 네.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조금씩 마모가 되고 마모가 됐을 때는 이제 머리가 조금씩 안 잘리기 시작하고 뜯기기 시작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모발이 이제 밀리시기도 하실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뜯기기도 하고 모발이 뒤집혀서 안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다 복원 수리도 다 해드려요. 이제 이 가위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예, 맞아요. 그러면 라인별로 지금 한번 설명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용인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가위가,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블런트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메인 블런트부터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잡아서 보시는 게 커트 가위 블런트 메인 블런트입니다. 각져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건 디자인인 거죠? 예, 디자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위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한 자루에 100만 원씩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라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그럼 두 번째로 수치는 가위를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종류가 아마 한두 가지, 지금 두 가지인가요? 요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티닝 가위 라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바닥날과 위쪽에 보시면 빗살날이 있습니다. 요걸로 모발을 잡아서 빼시는 게 질감이라든지 모량을 감소시키는 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앞에 있는 게 좀 뭔가 두꺼워 보이는데. 네, 요 앞쪽에 보시면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일반 티닝보다는 발이 넓으실 거예요. 요런 것들은 이제 요술 가위라고 해가지고요. 모량을 한 번에 많이 뺀다든지 커트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요술 티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가장 지금 안쪽에 있는 가위는 뭔가요? 요거는 요번에 새롭게 나온 요 요술 가위와 거의 비슷한 티닝 가위인데요. 여기 보시면 빗살날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날을 보시면 위에 빗살날처럼 홈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발을 자르고 난 후에 가위를 빼실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빠지는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가위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위 하나와 가장 비싼 가위를 한번 그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린마우스라는 모델 중에 이 모델이 가장 제일 저렴하신 모델이에요. 네, 지금 이 가위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리 한번 들려볼게요. 근데 굉장히 벌써 부드러운데요? 이것도? 예, 개폐감이 굉장히 부드러우실 거예요. 방금 보여주신 라인에서 고가의 라인이 있다면? 이중 모델 중에 제일 고가 모델은 바로 이 모델이세요. 이야, 이건 뭔가요? 이거는 무기 같은데요? 와, 이거 멋있다, 진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가위가 많이 각져 있고 그리고 디자인은 독특한데 근데 제가 만졌을 때 첫 번째로 이 아래쪽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커트할 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제가 조금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 거 뭔가 검 같아요. 어우, 개폐 동작도 굉장히 좋고 다르긴 다르네요. 요게 지금 아까 그거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요? 처음 소개해드렸던 모델은 KY55라는 모델인데요. 네. 요거는 정확히 판매가가 45만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가 라인의 CDS550 메인 블런트 모델은 148만원입니다. 하... 그러면은 약 10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이야. 자, 그러면은 오늘 저에게 회사에서 선물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제가 받고서 이제 공개를 해드릴까 해요. 앞으로 제가 쓰게 될 그린마우스의 제품입니다. 약간 저도 좀 설레긴 하는데 무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를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증서죠, 보통? 예, 품질 보증서입니다. 네, 품질 보증서. 자, 이제 이 가위에 대한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겠죠.